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. 아, 우리가 아, 일단 메인 보컬 플러스 과당지 캠을 모르겠어. 아니 메인 보컬 과당지 저기 아마 돼? 제가 아, 네. 힌트를 드릴게요. 어? B2B에서 누가 이거예요? B2B에서 한 육성재가 아. 이거죠. 아. 리더? 아. 리더? 아. 리더는 저예요. 리더는 저예요. 근데 성재는 막내입니다. 리더인데 리더보다 더 인기 많은? 그런 뭐 그런 건가? 그런 건가? 알겠다. 아니, 이게 칠판에 써주시면 돼요. 칠판에 네. 써주시면 돼요. 그럼 뭐? 지금 칠판도 약간 저 스위치와 좀 어울리게. 네네네. 힌트 다 컵 모양이에요. 더 있어요. 자, 한잔해요. 오늘 흑맥주에 흑맥주. 아니세요. 흑맥주 한잔해. 아니. 아저씨도 그렇고. 너도 그렇지. 술 한잔해. 아니. 아저씨도 그렇고. 술 안 먹나 봐. 안 받아주시고. 뭘까? 신발. 자, 석사님은 도자에 제가 힌트 또 드릴게요. 힌트 먹어요. 빡 치우신다. 이거 망신당한 이런 내용인가?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출연한 또 라붐의 솔빈 씨가 라붐을 혼자서, 이거 하고 있어요. 네, 제가 혼자서 라붐에서 아~ 열심히 활동 중이잖아요. 활동 중이잖아요. 제가 뭘 감사하게도 뭐를 맡고 있다고. 아재 형님들 중에도 이거 한다고 기사가 나신 분이 있어요. 차태현 씨가 뭐라고? 차태현 오? 형님이 불후의 명곡에서 이걸 했다. 차태현. 아~ 어, 불후의 명곡? 이거 아닌데 이거 했다.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아는 말은 아닐 거 아니야. 에이스 이런 거는. 여자친구의 에이스. 준호가 개콘의 에이스였다가 에이스 한번 불려다가. 그런 거 같아. 에이스. 맞죠? 그러니까 그거예요. 에이스가 이걸 하는 거예요. 아예 모르겠다. 아예 모르겠어. 돌아오신 다음에 이거 요새 말이잖아. 아재들 중에도 이게 같은 나이대라도 여기 두 분은 여행 다니느라고 거의 세상이랑 감을 세상이랑 감을 유네라고 퍼지고 싶으면 이거 주세요. 하드 캐리. 하드 캐리. 자, 자. 과장 캠을 모르겠어. 아니, 아니 이모티콘 어떻게 한 번에 되지? 두 개야. 자, 한 이슈죠. 한 이슈죠. 아, 진짜 많이 들어왔다. 자, 자, 저거 와요. 보여주세요, 보여주세요. 그 다음에, 책 오. 하드 캐리. 와, 형, 우리 진짜 하드 캐리. 자, 정답은? 하드 캐리였습니다, 하드 캐리. 들어봤어, 들어봤어. 아, 좋은 말이네. 좋은 말이지. KBS